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그 안타깝게 또 입양됐던 아이가 좀 하늘의 별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또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마치 무슨 쇼핑몰에서 상품 반품하는 듯한 그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비판과 또 반향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시고 또 실제 기르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사전 위탁 보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입장 이런 엄마로서의 입장 또 정치인으로서의 입장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정인이 사건은 작년 10월 13일 날 발생했고, 저는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죠.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때는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더 파헤치지 못하고,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제대로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2월 16일 날이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제가 양평에 갔다 왔어요. 정인이에게.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해맑은 그때도 사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에. 아, 이왜 그렇게 신호를 많이 보냈는데도 그 신호에 응답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냈는지 너무 미안했고 처절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딸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업어줄게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입양 가족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입양 가족들 모임을 하면은 내 애나 그 다른 가족의 애나 똑같이 보여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생모가 뱃속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던 것, 그때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오기 전에는. 모습을 알 수가 그렇죠. 없듯이. 입양 부모도 똑같아요. 그냥 이 아이입니다 하면은 가서 고르는 게 아니라, 아우, 네 하고, 그때부터 내 아이인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들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른의 관점에서 애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깐난쟁이가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변호사님도 모르잖아요. 알수 없죠. 그냥 태어났고 내 아이니까 그냥 그렇죠. 사랑으로 돌볼 뿐이고 똑같은 거예요, 입양도. 그냥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사고를 쳤어요. 그 맞아요. 전에 1월 4일자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8단락을 브리핑을 했는데 6단락이 입양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본질이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에는 전면으로 인터뷰도 나갔었고,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12월 지나서 기자회견 때더 충격적인 발언을 직접 하신 거예요. 입양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하겠다, 공수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뭐 어쩌고 하셨는데, 뭐그 정도만 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더 나아가서 마치 입양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한 거죠.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입양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죠. 아이가 물건도 아닐 뿐더러 그런 마음으로 입양하는 부모는 입양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입양은 걸러야 걸을 수가 돼요. 없죠. 그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입양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보고 1년 키운다고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이 외모 보고 평가하는 거다라든지 그것밖에 안 돼.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또 대통령이 이제 뒤늦게 이제 뭐 너무 이제 국민들 비난이 거세니까 뭐 입양, 해명 아닌데 세 해명만 명한테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황당한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되풀이해서. 단한 번도 그런 뉘앙스가 없었고, 변호사신데 아이를 바꾼다든지 입양 취소한다든지 그 의미가 뭐 달리 해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었고, 진위를 국민이 어떻게 알아요? 그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그렇죠. 진위가.
법률가의 해석의 기본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표시된 대로. 표시된 대로 일단 하는 그럼요. 게 그게 진리에 제일 가까운 그럼요. 거죠. 국민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봤습니까? 그래서 한목적적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어떻게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대통령이 그 마음 깊이 있는 걸 어떻게 알며 대통령이 바람풍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람풍이를 바람풍이라고 어떻게 다 합니까? 네. 그 정도도 아니죠. 네. 사전위탁 보호제도라고 느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1도 없는 거죠. 1도 네. 없었고 네. 또 하나는 사전위탁 보호제도 역시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냐면 양부모로서의 적격한지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하나의 뭐 기준으로는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양 부모를 걸러내는 그 수단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를 그렇죠. 고르는 수단이 된다? 거꾸로 전두환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분노해서 떠들지 않을 수 없었고 아까도 제가 모두의 참 좋은 정치인을 돼야 되는데 너무 분노했었고요. 거기에서 참 좋은 정치인이란 과연 뭘까? 근데 그때도 제가 고상한 표정으로 조곤조곤히 말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아이들을 그걸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는 아이들. 그렇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없죠. 1차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버려져 있는 이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거죠. 어른을 두고 했으면 그 어른은 이익단체도 이익집단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들을 대변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냈겠지만 이 아이들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셔야 되고 입양 가족들에게도 또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취소하고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모 블로그를 봤는데 세상에 청약 가점제에 자녀 수가 점수를 매겨지니까 그렇죠. 입양했다가 당첨되고 파양하면 언제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맞아요. 그래서 앞서서 발언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깊이 이번에 생각하시고 그 발언은 취소하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발언의 의미와 정말 그 무게를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문 대통령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면서 들어갔던 강아지, 마루,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하면 됩니까? 아, 하물며 애견하고 반려동물도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아이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평소 때 문 대통령이 입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은 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 정말 이 투표권이 없는 정말 청소년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인권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제가 것 그때 가장 충격이었던 게 저분은 인권 변호사가 아니었구나라고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수성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요. 또 우리 법에도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와 관련한 기본법이고 입양특례법인데 거기에도 최우선 원칙은 아동복리입니다. 그렇죠. 아동복리 최우선인데 대통령의 그 발언은 반대인 거예요. 부모의 관점에서 마치 입양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은 점수를 얻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거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입양 부모라면 입양하면 안 됩니다. 무슨 큰일을 또 당하려고요. 아동학대 예방책이 아니라 아동학대 조장책인 거예요. 그런 부모를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에게 입양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여성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여성 인권이듯이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중심은 또 아동의 인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